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논란의 중심이자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리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어, 페이스북이 만든 가상화폐 리브라. 네, 네. 이거 뭐 이거 테러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의회 쪽에서도 리브라 때문에 청문회까지 열려 있었고요. 예, 예. 어,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선 예. 어, 나는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는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통화만 있는데 그건 미국 달러다. 맞아요. 한마디로 뭐 달러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 싫어한다. 예,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예. 이 의견이 계속 이어졌는지 청문회에서도 리브라이드에선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뭐 심지어 는 테러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게 기존의 가상화폐랑 다르게 이거는 페이스북이 만들었다라는 게 먼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할 만한 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일본 네이버에서 라인, 그러니까 라인이 만들었던 가상화폐 링크라는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올해 한 10월 정도에는 암호화폐 지갑이 또 나와서 이때 한번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좀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것 같고요. 네. 예. 어, 유명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했던 중심의 대기업이 들어갔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 두 번째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른데.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건 원래 서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를 자신의 컴퓨터로다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채굴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캔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했었죠. 예.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리브라는 채굴 방식이 없습니다. 음. 거래 방식만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특징이 이어지게 되는 게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변화입니다. 만약, 너무,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 하나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는데 내일 자고 일어나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은 차라리 가지고 있지 절대 거래를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우선 통화로서의 기능을 못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변하면 네 이것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금이나 달러 등하고 연결해서 가치를 보존해 줄수 있고요. 예. 예전에 금본위제도 때 이제 금으로 달러를 보존했던 것처럼 음. 그런 방식을 한다라는 게또 리브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랑 다른 몇 가지 리브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이게 왜 테러보다 위험하다는 거고, 네네.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내용이? 우선은 이게 저커버그는 안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자기가 만들면서 위험하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사실 그 근거가 없긴 합니다. 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선 외부에서 걱정하는 거 그겁니다. 뭐 처음에는 1 리브라가 1 달러로 고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결국에 달러의 가격이 변동되게 되면은 이 리브라 가격도 변동되는 거 아니냐. 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 리브라 백서라고 먼저 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단일 통화는 아니고요.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처럼 여러 화폐를 통합한 인덱스 형태. 한마디로 예. 좀 평균치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간에서는 결국에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폭탄과 같은 문제라는 거는 아직 금융업과 직결이 돼 있고 음. 이 금융업은 돈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화폐를 흔들 수도 있어서 이제 핵폭탄 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리브라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공하면 네.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를 공격할 수도 있고 네네. 금융업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드린 예. 게그 은행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작고 빠르게 움직였던 핀테크 기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음. 국내 예를 들자면 토스가 그랬었고요, 카카오 페이가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 K뱅크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들 원래는 은행에서 했던 일들을 쪼개가지고 서비스를 했던 것들입니다. 인터넷 은행들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어. 근데 여기들도 은행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 아주 위협적이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페이스북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가 정착이 됐는데 서비스가 괜찮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음. 그렇다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리브라에다가 현금 을 이체시키는 게 낫겠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한순간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네. 리브라 은행으로 옮겨 탄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은행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저는 많은 자금이 이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 저 무서운 거는 페이스북이 빅데이터회사라는데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광고를 보면은요, 어떻게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예.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광고를 계속 보여줍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금융이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라면 소비까지도 연계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데 이미 리브라를 만들었을 때 여기 연합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페이팔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건 전 세계 어디서라도 리브라가 시행이 되게 되면 쉽게. 페이스북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네. 이래서 이제 금융권들이 현재, 질, 현재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게 페이스북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저희가 음. 조금 더 읽어드린 게 중국입니다. 중국? 네. 이제 갑자기 중국이 나와서 <laughs> 당황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예. 중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페이스북 리브라의 대항마를 키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페이스북 하면 SNS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을 볼때 전세계 단일 통화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됩니다. 전세계 단일 통화. 어디서나 쓸수 있는 통화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정부에서도 영향을 안 받는 네. 그런 형태가 되면 이거에 대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중국입니다. 으흠.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리브라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고 거기는 달러가 통용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사례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중국에서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미 2014년부터 CBDC라고 하는 CB. 그... 예, 센트럴뱅크 디지털 캐런시라고 해서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중국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맞습니다. 예. 게다가 7월 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중국 인민은행이 이 CBDC 발행을 준비를 하겠다, 정식으로. 아.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의 화폐 전쟁을 넘어서 디지털 화폐 전쟁까지 이어져가는 게 아니냐.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미국이랑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는 많은 국가들도 이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리브라로 촉발된 얘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뭐미국 의회 청문회 등등으로 시끌시끌하니까 일단 마크 저커버그는 한발 뺐다면서요? 네. 워낙 반발이 심해서 예전 스타일이었으면 은 일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수정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 발을 뺐고 하지만 2020년에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바뀌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음, 페이스북이 요즘 뭐 아주 화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벌금 어마어마하게 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어, 네, 개인정보 유출이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었는데요. 예. 우선 최근에 맞은 벌금 금액을 보면은 이 금액이 50억 달러입니다. 예. 이 50억 달러 계산해 보면 5조 9천억 정도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도 페이스북 매출의 9에서 한10% 정도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으흠. 어, 이 벌금을 준 이유 자체가 2016년도에 미국 대선 당시에 정치 컨설팅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정보를 트럼프 대선 캠프에 넘겨서 활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8,700만 명. 예. 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으흠. 물론 뭐 이제 전화를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썼었겠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페북에 페이스북에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하고 점검에 대한 관리 소홀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벌금 50억 달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 금액에 대해 정해진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출된 정보 숫자가 거의 뭐 1억에 가까우니까 <laughs>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 페이스북을 함께 만든 공동 창업자들마저도 이제 페이스북은 너무 컸다 네. 이대로 두면 괴물이 된다 맞습니다. 쪼개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네.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을 공동 창업했던 크리스 유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의 84% 정도가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독점을 넘어선 거죠 예. 여기다가 이제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메신저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의 1위가 왓츠 앱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2위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왓츠 앱을 2014년도에 이미 페이스북이 20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를아 그래요? 그럼 메신저 1등, 2등이 다 페이스북이네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위가 이제 중국의 위챗 정도고요. 전 세계 1위, 2위 메신저가 페이스북인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SNS는 보통 페이스북을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 더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을 쓰죠. 사진, 인스타그램. 맞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 역시도 이미 2012년도에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정도를 주고서 페이스북이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예요? 예 이렇게 아. 보게 되면 메신저랑 SNS 양쪽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어, 이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요즘 페이스북 장사는 잘해요? 매출은 늘어납니까? 매출이 신기하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런 악재가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우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 벌금을 맞은 것 같지만 50억 달러 벌금? 이게 9에서 10%라고 하니까 페이스북한테 오히려 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라는 이야기가 어. 나오고도 있고요. 예. 또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봤었을 때 결국에는 광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이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페이스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내 문제가 있다고들어도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은요. 지금 카카오톡 지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이것처럼 페이스북은 지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그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앞으로는 사적인 암호화된 또 개인적인 메시징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했잖아요. 네네. 이건 기존의 페이스북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죠. 페이스북에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터넷과 비슷하게 자유와 개방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유와 개방성이라는 게 원래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친구 추가를 많이 합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올리더라도 어디 갔는지 뭐 먹었는지 이런 내용을 올릴 때 전체 공개로 올리게 되면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겠죠. 소위 마이크로 소셜이라고 부르는 만남들 모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으흠. 이 중에 이제 1위를 석권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보낸 메시지가 10초 안에 사라지는 스냅챗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0초 안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 맞습니다. 강제로 남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어. 근이 서비스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그 연예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그 아기 얼굴 필터를 써서 얼굴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예, 거기 쓸수 있는 이 서비스도 스냅챗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페이스북도 결국엔 사람들이 소규모 모임을 지향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고, 자꾸 이제 양분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메신저로 대화를 해라. 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지금 모습은 뉴스피드라고 하는 것처럼 광고나 기사를 공유를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음. 그렇게 양분하고 있는 서비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완전히 열려 있는 세상 하나도 만들어서 네. 확대시키고, 네네. 또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화폐 리브라도 만들고. <laughs> 정말 무섭네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세상 되겠네요. <laughs> 예, 많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이용자가요, 음. 현재 22억 명입니다. 22억. 예, 이거를 따져보게 되면 전 세계 인구수의 3분의 1 정도 해당하게 되는데, 그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란 40억 정도로 보거든요, 40억, 40억 명 정도? 어, 어. 절반 이상이 인터넷 쓰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 40억은? 거의 뭐 인터넷이 깔려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을 테니까 네네.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쩜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뭘 해도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군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페이스북의 미래, 페이스북의 과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페이스북의 제일 무서운 점은 지금 일상이 되었다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게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나와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래도 페이스북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음. 다만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어, 구글의 모습에서좀볼수 있는 게 구글의 초기 슬로건이 돈비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당이 되지 말자, 악해지지 말자. 예.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1984 속에 빅브라더가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자꾸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몰리게 되는 순간에, 음. 만약에 분할에 대한 얘기가 정식화되는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신뢰감의 회복, 감시가 아니라 더 편한 소통을 할수 있겠다. 음. 그래서 지금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안 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남은 구제는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현명하게 접근시킬 것이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냐. 네. 이걸 할수 없다면 라 아마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라 네,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공존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그 20억 명의 이용자 그리고 그들의 빅데이터 활용. 그러나 그 빅데이터를 우리는 서로 모르게 하겠다. 네. 네. 이게 근데 공존할 수 있나요? <laughs> 공존할 수 없는 분위기이긴 한데 아, 아까 대중한테 중국... 그 신뢰를 줄수 있을까요? 네, 예, 근데 우선 중국 얘기가 아까 나왔었기 때문에 음. 미국에서는 이걸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아, 생각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도 할 테니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오히려 것 보죠. 우리가 하자. 맞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죠. 이 부분은 세컨.